이 팔찌는 아는데 네가 팔찌를 준 당사자인 나는 모른다? 말이 되냐? 이거 봐! 이 말만 잘하다가 중요한 질문하면 입을 담다니까 이게. 야, 너무 다그치지 마. 다 사정이 있겠지. 근데 우리 동생 이름 뭐야? 이름 없대. 이름이 없대? 왜 다들 이름이 뭐냐고 물어봐? 와, 질문 창의적이다. 신선해. 왜 이름 물어보냐면 그 사람 부르려면 이름이 있어야 되니까. 이름 없으면 못 불러? 아무래도 애매하지? 있는 게 부르긴 쉽지? 나도 이름 있으면 내 이름 불러줄 거야. 뭐 있으면 부르겠지. 그럼 나 이름 하나 만들어줘. 뭘 줘? 여기가 뭐 장명소냐? 이름 하나 줘. 이름은 그 사람을 딱 보고 느껴지는 그 느낌? 이미지 이런 게 중요한데 난 우리 동생 보니까 햇번이 떠올라. 오드리 햇번. 영화 로마의 휴일 보면 그 아무것도 모르는 그 순진무구한 공주가 막 세상 구경하면서 돌아다니잖아. 그런 천진난만함이 느껴진달까? 이름 오드리 어때? 성은 오, 이름은 드리. 오드리. 오드리 같은 소리 하고 있네. 아 그냥 심청이 해, 심청이. 야, 뭐 신봉사 딸이냐? 아니 얘 심하게 멍청하잖아. 심청이 딱이야. 야, 사람 이름을 그 성욕해지냐? 좋아. 뭐가 좋아? 얘가 지금 너 멍청하다고 놀리는 건데. 나 마음에 들어, 심청이. 좋아. 어울린다, 심청이. 장명의 소질이 있다, 네가. 그지. 넌 이름이 뭐야? 난 태용. 내 이름은 심천이야.